저는 최환규라고 합니다. 최근에 의미 있는 삶 연구소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뭐 일이나 삶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의미 있게 자기 시간들을 보내고 나를 지금 가치 있게 만들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블로그도 만들어서 예, 제가 열심히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 의미 있는 삶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신 아,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갈등을 이제 거예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고민을 한게 사실 이제 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너무 시간과 많이 노력이 이제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이제 예방할 건가? 이제 그거를 주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긍정심리를 전공을 했는데 보통 이제 제가 그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는 그 대상분들이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금 부여하느냐, 그럼 내가 얼마나 일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지금 느끼느냐에 따라서 뭐 갈등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그제 연구 결과도 있고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서 이제 어떻게 의미를 지금 느끼게 만들 건가,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의미라고 지금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의미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꽂히게 된 계기가 그 죽음의 수용서라고 하는 책이 들어보고 비터 있습니다. 프랭클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그 만든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의미치료라고 지금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기에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정말 한번 의미치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그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2010년 그 정도에 캐나다에서 그 의미치료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 박사의 제자로부터 의미치료를 이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라고 지금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 그다음에 뭐 일의 의미라든가 이제 뭐 삶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영향력을 알게 돼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고자 그렇게 이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번 책그 보면은 이제 갈등 관리 및 조정 전문가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제 갈등 관리 전문가 제가 사실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관리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교육생들한테, 이제 그뭐 제목은 사람들이 이제 입에서 계속 갈등 관리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냥 그 갈등 관리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제가 그 교육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고객 관리, 갈등 관리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할수 있는 관리가 뭔지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뭐 일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가능한데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 관리가 사실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그 관리를 한다는 건 쉽게 고객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고객이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뭐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가게를 하는 경우에 우리 가게 제품을 이용하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지금 그걸 하겠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기껏 하는 게 이제 가게 앞에 나가서 고객한테 호객 행위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건 고객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제 실제로는 고객 관리라고 하는 건뭐 전화번호, 그다음 이제 그분이 언제 다녀갔는지, 얼마나 우리한테 매상을 올려주는 건지 뭐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뭐 별다른 도움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갈등을 관리한다는 건 나하고 부딪히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하겠냐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내 마음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상대방 마음까지도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그제 혼자서 그냥 제 블로그라든가 책에서 쓰는 건 갈등 예방 혹은 갈등 해결 전문가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갈등을 지금 뭐 관리하는 거는 이제 관리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내 머릿속에서 지우게 되면 그다음에 내가 상대방하고 관계를 지금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에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긴 갈등을 빨리 지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도를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를 쓸때 이제 관리라는 단어를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다.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우리가 이제 갈등 조정이라고 지금 하는 건 협상에서 협상가가 하는 역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즈니스 대상이 거래 대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제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상대방의 어떤 그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네. 이제 나의 이익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지금 전략을 세우고 이런 부분인데, 갈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하고 얼마나 지금 그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제 최대의 어떤 그 만족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제 갈등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같이 이제 도와주고 예, 협력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갈등 관리라는 게 좀 정리해 보면은 네. 일단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네, 예, 결국 이제 그렇게 지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방하고 이제 생긴 갈등은 해결하고 해결,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예를 들어 기업체 안에서는 어떤 갈등들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갈등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근데 기업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일을 지금 하는 그쵸. 곳이기 때문에 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갈등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 업무 주체가 누가 될 건지 뭐 이런 그런 분야에서는 그 갈등이 생기는데 네. 그게 이제 관계 갈등으로 이제 발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네. 관계 갈등이 이제 업무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그 리더가 의사 결정하는 네. 과정에서 이제 그 갈등도 발생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의사 결정할 때 이제 회사에 그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부담감이 네.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다양한 그런 분야들을 예.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이제 예방할 건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갈등하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되게 나쁜 거로만 생각했는데 갈등의 밝은 면도 있다고 써주더라고요. 아 그럼요. 어떤 게 밝은 면인가요? 우리가 지금 그 네.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작가님은 일상생활에서 요새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금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물건. 도움이 되는 물건이요? 네. 물건은 뭐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거죠? 예. 이제 그보다 더 가까운 게 이제 스마트폰이죠. 네. 저 스마트폰도 사실은 이제 갈등의 산물인 거죠. 예. 저 스마트폰이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휴대폰 피처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피처폰을 쓰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기능을 이제 휴대폰에 이게 넣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보통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말처럼 쉽게 저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그렇죠. 않다 이제 이런 치열한 다툼 속에서 네. 우리가 어떤 그 수많은 갈등을 거치면서 이제 여기에 탄생을 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복합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팩스 그다음에 프린터. 그렇죠. 예, 뭐 이제 스캐너 이런 부분들이 네. 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같은 예, 공통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한 기계 안에 넣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그쵸.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상대방하고 나하고 있는 사이에 그 공통점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이라든가 차이점, 그다음 이제 틀린 점을 집중해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네. 부정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의 어떤 그 밝은 점을 본다는 건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제 어떤 그 마찰이 있을 때 이 마찰을 이용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갈등의 긍정적인 면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네. 귀찮고 힘든 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에 비해서 과도한 일을 시킬 때 네. 대부분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쵸, 만약에 근데 내가 하는 일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아 사장님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근데 이번 달은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이제 과도한 월급을 지금 줬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그 다음 달은 예, 월급은 비슷한데 지난달보다 더 많은 일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반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귀찮은 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생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데 그 에너지를 지금 보존하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일단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회피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갈등을 회피한다고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작가님한테 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지금 했을 때 저는 뭐 그 말을 한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작가님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내가 정말 저런 욕을 들어도 될까?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저의 그 예전부터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제가 작가님한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쭉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바보 같은 놈, 뭐 일도 못한 놈,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쭉 이제 그 이렇게 기억에서 떠올라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아,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싫어하는 모양이다.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감정에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의 골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하고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서 그쵸. 이제 저절로 이제 벽이 쌓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깊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감정의 골을 메꾸는데 굉장히 지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지금 필요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별로 그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제 관계를 끊게 그쵸, 되는 경우도 그쵸. 생기는 거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관계를 지금 맺어야 되는 계속해서 맺어야 되는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상사하고 부하처럼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이렇게 되면 그 감정의 매를 완전히 지금 메우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봉합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도 어찌 보면 네. 이제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이제 회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갈등을 이제 묵히면 묵힐수록 점점 네. 해결이 어려워진다.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생각을 지금 하시고 가급적 상대방하고 나 사이에 뭔가 지금 내가 불편한 점이 생기면 빨리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대부분 경우에 갈등이 이제 깊어지기 전에 네. 아, 내가 나는 이런 점에서 이제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보통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거가 상대방의 이유가 합당하면 예, 제가 그대로 지금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네. 예, 그렇게 지금 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인간관계를 깊어질, 그, 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겠죠.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그걸? 아, 혹시, 네. 예,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 작가님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오늘 지금 예를 들어 헤어질 때, 네. 아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식당 같은 거 네. 이렇게 예약을 했는 그 준비를 했었는데 네. 혹시 어떠셨어요? 이렇게 지금 물어볼 보통 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처럼 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지금 이제 지시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너 어떻게 생각해? 네. 이렇게 지금 수시로 상대방의 반응을 지금 봐가면서 얘기를 지금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네.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쵸. 예, 네.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네. 근데 질문은 그냥 편하게 지금 하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뭐 편하게 예, 뭐 가족끼리라도 아니면 네. 뭐 예, 직장에서도 좀 수시로 상대방한테 지금 어때 기분이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좀 하시면 네. 예,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게 항상 내가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연공 소율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네. 이제 내가 연공 소율이 위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묻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시를 지금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상대방 기분을 지금 뭐 물어본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이제 몇 번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그 갈등의 발견만을 이제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갈등을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사람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갈등은 친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제 그쵸. 어깨를 치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시비를 별로 붙을 가능성이 별로 그쵸, 없어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이제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믿게 보인 사람이 어깨를 네. 치고 하면 제가 일부러 이제 아,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한 게 일부러 지금 나를 골탕 먹이려고 네. 한 게 분명하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지금 하고 그 사람한테 네. 이제 시비를 걸면 오히려 이제 그게 어두운 면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저한테 지금 아 제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을 때 그럼 아 저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그렇게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화가 났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을 때 보통의 경우에 네가 지금 커피도 안 사주고 점심도 지금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뭐 이런 저의 그런 어두운 면을 지금 좀 나타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어두운 면을 지금 없애고 사람하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 그게 갈등의 어떤 그 전화위복이 지금 되는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아 괘씸하게 저 인간이 지금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예 그분한테는 자기의 그 좀 상대방하고 관계를 지금 맺을 때 나의 그 어떤 좀 단점 이런 부분들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겠죠.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갈등을 한번 빚고 나면은 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뭐 수습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냥 그렇게 완전 관계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건데 네. 이 결과가 네. 이제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심에 따라 결정된다. 아, 네, 당연하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이혼한 사람들이 네. 왜 이혼을 할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면 네. 정말 그 사람들이 네. 저 사람은 나의 전생의 원수다. 네. 그래서 도저히 저 사람하고 네. 같이 살 수가 없다. 네. 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네. 뭔가 지금 사소한 그 발단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더 발전하면서 네. 같이 지금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을까요? 서서히 돼서 이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고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이제 갈등이라고 지금 하면 그렇게 전생의 원수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작은 씨앗이 이렇게 그 눈사태가 처음에 이제 작은 눈덩어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처럼 뭔가 지금 나한테 자극을 지금 주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네. 계속 쌓여갖고 이제 도저히 상대방한테 참지를 못했을 때 화를 지금 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화를 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했던 말이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화를 내게 만든 이유가 될까? 이건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계속 쌓인 거고, 네. 내 입장에서는 한 번 한 거고,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인식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시로 제가 아까처럼 계속해서 질문을 지금 만들어 가라고 하는 얘기가 그 처음부터 이제 질문을 지금 해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그 불편한 기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걸 알아갔다고 하면 이제 눈사태까지 나지 않을 정도 단계까지 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초기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갈등이 확산이 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면 네. 이제 갈등이 싸움이 이제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면 상대방을 이겨야 됩니다. 네. 내가 이제 스트레스 상태가 되기 그쵸. 때문에 상대방을 이겨야 돼요. 그쵸. 그러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그런 걸 다 네. 지금 모아갖고 이제 비난을 지금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감정을 건드리고 두 번째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제 어떤 그 싸움을 하게 되면 여자는 친정으로 남자는 시댁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자기 부모한테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부 싸움이 이제 집안 싸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 직장에서 이제 상사하고 부하가 이제 부딪히면 상사는 상사들한테 이 부하가 얼마나 지금 나쁜 놈인지 네.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네. 부하는 부하대로 자기 동료들한테 상사가 얼마나 나쁜 그쵸, 놈인지 그쵸. 이렇게 지금 되면 그다음에 이제 자기 뒤에는 응원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사는 상사대로 응원군이 있고 부하는 부하대로 응원군이 있다 보니까 아, 나의 정당성을 지금 입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사도 잘했고 나도 잘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이게 관계가 벌어져 있고 네. 그러면 부하 입장에서는 뭐예요? 상사가 사과를 하면 나는 용서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상사 입장에서도 부하가 지금 나한테 이제 무릎을 꿇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사가 부하한테 지금 어떤 뭐 사과를 하거나 이건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참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하 입장에서 상사한테 무릎을 꿇는 건 뒷사람한테 배신을 하는 그쵸.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뒤에 있던 나의 동료가 다른 상사를 공격하거나 이제 네. 다른 상사가 내 뒤에 있는 부하를 공격하거나 네. 이런 어떤 그 같은 편끼리 네.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 전선의 폭이 확대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그 갈등 조정 전문가라고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조정한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네. 결혼 이제 1년 정도가 안 된 사이였는데 네. 부인이 이제 남편한테 맞았습니다. 네. 그 맞고 이제 그 뭐 부부 강간이라고 하죠. 이제 네. 그런 뭐 좀 안 좋은 사례도 있고 네.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위자료를 내가 얼마를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네. 이제 금액을 딱 정해놓고 지금 나는 그 금액 이하로는 내가 도저히 지금 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가 이 금액의 위자료를 이 금액으로 지금 그 고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 자기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동네 사람한테 자기 사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에 이 정도면 위자료를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받고 이제 자기가 그 위자료를 이제 고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위자료를 이제 그 이하로 받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 조언을 이제 무시한 나는 이제 바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자료를 이제 그렇게 고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3자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한쪽 편을 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 이 갈등을 지금 오히려 이제 확산을 시키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 좀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가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했습니까? 예, 불구경, 싸움 구경 이런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그 싸움을 지금 번지는 걸 막기보다는 뭔가 살짝 살짝 이제 부추기는 이제 그런 습성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이나 하는 말 어떤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한쪽 편만을 드는 객관적인 사실 없이 한쪽 편만을 드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예, 그래서 그 한쪽 편을 드는 게 결코 두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갈등이라는 게 이제 어쨌거나 이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명이 있어야지 갈등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사람이 갈등을 싫어해서 뭐 회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상대방에게 뭐 나는 별로 내키진 않지만 따라가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는 뭐 좋아 보이죠. 갈등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런 것도 갈등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아, 당연하죠.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짝사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상대방의 어떤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가 준다고 했을 때 나는 뭔가를 지금 계속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밥을 먹든 내가 지금 힘을 쓴다는 얘기는 밥을 먹고 에너지를 지금 얻어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가 준다는 얘기는 나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기만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내가 상대방한테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야, 네가 지금 내가 요구할 때마다 그 괜찮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정말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이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우리나라가 이제 체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면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그 뭐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부 사이나 아니 연인 사이의 어떤 성이라든가 이런 금기시하는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제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솔직하게 같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겠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하가 상사한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거든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지금 해야지 상사도 나를 지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를 지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 없이 갑자기 이제 뭐 예를 들어 상사한테 불만이 생겼고 저는 이직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나도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상사한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할 때까지는 노력을 지금 해보시되 이제 솔직하게 상대방한테 좀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상사가 이제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했을 때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싸우는 거죠. 나도 이거 아니잖아요. 싸우는 거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키진 않지만 순응을 하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은 그냥 못해먹겠다고 그만두는 건데 어떤 사연이 가장 바람직한 건가요? 이제 뭐 이건 좀 비유가 적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어떤 그 회사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경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할 때 입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달 안 지났을 때 갑자기 그 저하고 이제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그 선배가 갑자기 이제 부서장 앞에 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제 형님 일을 돕기 위해서 자 회사를 그만둔다. 그러면서 이제 큰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뭐 회사를 그만두는데 저렇게 큰절까지 하는가. 이제 그만큼 예전에는 그 회사를 옮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형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새로운 회사를 지금 옮겨가기 위해서 아, 예, 그렇게까지 뭐 거짓말하고 예, 이제 옮길 정도로 이제 경직이 됐었는데 지금 뭐 회사 옮기는 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그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상사한테 얘기를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사가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러면 회사에 고충 처리 뭐 인사팀이라 이런 쪽에 분명히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충 처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 내가 이제 외부 기관에 뭐 이제 외부 기관에 그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내가 여러 방법들을 최선을 지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회사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이제 상사를 좀 들이박아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나도 평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경우에 그 회사를 옮기더라도 대부분 요새는 이제 평판 조회를 지금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옮겼는지 이제 그 옮기려고 하는 회사에서도 이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일방적으로 상사를 매도를 하고 그렇게 지금 옮긴다. 그럼 이제 결국은 나한테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황 그 보고 이용을 지금 해라.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옮긴다고 했을 때는 이제 나한테 내 평판에도 큰 영향 없이 내가 뭐 솔직하게 이제 이직하는 회사에 왜 그만두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양지에서 뭔가를 지금 좀 일을 지금 하시는 게 어떤가 이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조직 아마 작가님을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찾을 때는 우리 조직 내 뭐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이제 작가님을 불러서 강의를 요청한다거나 컨설팅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직 갈등을 줄이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업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있고 이제 대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업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이제 대인 관계, 그러니까 관계 갈등으로 이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에서 지금 주로 이제 하는 게 평가에 대한 어떤 불공정성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지금 좀 확실히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서장들 회사의 어떤 그 평가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부분들을 평가할 때 공정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뚝만 받아놔도 일이 잘 풀리는 일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와도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상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일이 쉽지만 생생히 쉬운 업무는 자기한테 친한 사람한테 지금 일을 맡기고 미운 털 박힌 사람한테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해결하지 못할 그런 예를 들어 과제를 준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서들이 분명히 지금 그거에 대한 그 목적을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상사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팔을 쭉 펴고 내가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지금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결국은 내 회사 생활 오래 지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지금 그 어떤 특정인한테 그 평가를 지금 몰아주기 시작하면 결코 지금 그 부서 자체에 그 모든 부서 인력들을 지금 다 이제 결집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성과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원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받는지를 만약에 이제 회사에 그 알리게 되면 어떤 그 나의 신뢰에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가의 기준을 지금 맞게 이제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대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고 싶은 걸 상대한테 주라고 그런 이제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지금 내가 상대 부하가 나한테 지금 그 어떤 전념 그러니까 몰두하게 몰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부하를 지금 아끼고 관심 있게 그렇게 지금 그 도와줄수록 그 부하가 지금 그 부서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많은 그 사람들한테 관심과 이제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투자를 지금 했을 때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그 회사라고 하는 건 조직과 조직이 유기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 프로세스가 지금 어떤 정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업무를 잘 분석을 하다 보면 그 특정 부서에 업무가 지금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얼마나 지금 빨리 이제 업무 처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체가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도 지금 한번 이제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서는 인력이 지금 남는 부서가 있고 그쵸, 어떤 그쵸. 부서는 이제 인력이 모자라는 부서가 있으면 네. 그 업무 프로세스대로 따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이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제 그건 이제 전사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죠. 그 요즘에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 그 이제 조직 내 갈등을 업무하고 이제 대인 관계로 이제 분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좀 나타나는 그런 이제 조직 내 문제점들 보면은 그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성범죄가 왜 저는 그게 왜 조직 내에서 기구도 있고 절차도 있는데 네. 왜 그 피해자는 네. 어떠한 통로를 찾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그 회사가 네. 이 남자하고 이제 여자 아니면 네. 상사하고 부하에 대한 어떤 그 네. 약간의 분명히 지금 바라보는 포인트가 네. 차별화가 있다는 거죠. 네. 분명히 이제 어떤 그 다수가 있고 이제 소수 집단이 있는데 네. 이 소수 집단이 지금 약간 이제 시끄럽게 굴면 이제 회사 전체가 네.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일단 회사가 먼저 덮기 급급하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을 지금 하는 게 네. 아니라 이제 그게 결국은 어찌 보면 이제 갈등 회피나 마찬가지인데 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 예를 들어서 피해를 당한 이제 직원 입장에서 보면 네. 내가 지금 부서장한테도 얘기를 지금 못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사팀이나 이런 데도 얘기를 지금 해도 네. 내 의사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면 네. 그 다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네. 아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해도 이제 회사가 나를 안 도와주겠구나 네. 이렇게 지금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네.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뭔가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네. 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그 가해자는 점점 더 네, 그렇죠. 예, 빈도나 강도를 지금 높여가게 되는 거고 네. 주변에서 그 문제를 지금 바라보는 사람도 이렇게 지금 하더라도 별 문제 없네. 이제 이렇게 지금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들이 조금씩 이제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초반에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네. 단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예를 들어 지각을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9시부터 근무를 네. 지금 하게 되면 네. 9시 1초에 들어와도 사실은 지각이지 않습니까? 그 지각이죠. 예.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 1초에 오면 지각으로 안 치고 네. 뭐 한 뭐 30분 정도 지나야지 네. 이제 지각을 지금 이렇게 그쵸.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지각을 하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아, 지금 왜 저 사람은 지금 네. 뭐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지각을 네. 했지. 그다음 뭐 성과가 지금 좀 낮은 사람이 오면 저 인간은 게을러서 지금 네, 맨날 지각이야 그쵸. 이제 이렇게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런데 모든 직원들한테 그 들이대는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9시 1초에 오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지각한 건 지각한 거라고 치고 그 다음에 그걸 똑같은 잣대로 지금 대해야 되는데 이게 잣대가 달라지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초반에 지금 이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도덕한 일이 생기면 네. 하다못해 누가 지금 회사의 어떤 그 돈을 네. 100원을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손해보게 만들었다. 네. 이제 그러면 그것도 지금 분명히 손해이기 때문에 뭐 경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작은 금액이라고 지금 조금 봐주게 되면 그게 네. 이제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지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피해자도 강하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지금 해야 될 수가 있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뭐 이 가해자가 어떤 피해자의 네. 뭐 네. 예를 들어 어깨를 만졌는데 네.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 네. 그러면 가해자가 이 정도는 괜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제 조금 수위를 지금 높여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초반에 불편함이 있으면 과감하게 네. 상대방한테 지금 경고를 지금 할 때 네. 예, 서로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피해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B라는 상사한테 뭐 그런 부도덕한 그런 짓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은 A는 어쨌거나 회사의 뭐 관리 감독을 하는 담당자라든지 네. 이런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 C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C한테 만약에 도움을 요청, 이런 사실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C는 이걸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나요? 당연히 공론화시켜서 그 가해자인 B를 당연히 뭐 처벌을 받게
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왜 워킹을 잘 하지 않는 거죠? 예, 그거는 제가 오히려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그런 성범죄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왜 지금 그 피해자들이 제대로 네. 신고를 지금 못할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뭐 성범죄라든가 이런 피해자는 여성분들인데 네. 이 예전부터 네. 피해자를 지금 오히려 가해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지금 얼마나 행동을 지금 정숙하지 못하게 했으면 네.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런 그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 내가 지금 나만 참으면 네.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이걸 내가 지금 그 뭔가 지금 문제거리를 삼으면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네. 이제 이런 의식도 하나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정자가 그러니까 네. 제3자가 입장에서 네. 보면 공정하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가해자가 만약에 사장이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사장 편을 들고 그쵸, 지금 예, 니만 입다물면 회사가 괜찮아진다. 이렇게 지금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위에 그 서열이 상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서열이 하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럼 대부분 다 피해자가 이제 하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면 제3자는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을 지금 설득을 해서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사과를 시키기보다는 만만하니까. 접근하기 쉬운 그 피해자한테 네. 네가 참아라 이렇게 지금 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럼 갈등 전문가로서 네. 만약에 뭐 의뢰를 받았어요. 네. 뭐 요즘에 그 군부대에서 그런 자가 생기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를 솔루션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거 해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갈등의 분야인지 아니면 네. 범죄 분야인지 네. 뭐 좀 경계가 범죄죠. 네. 네. 애매하긴 한데. 네. 저는 지금 일벌백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지금 그거를 네. 굉장히 지금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네. 성희롱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기 해서 이제 회사에서 처벌을 하기 시작한 게 아마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어떤 회사에서 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부서장이 부서원들하고 이제 회식을 하다가 네.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그 사람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지금 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강력하게 그 네. 처벌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좀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어떤 그 초창기에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을 해서 지금 범죄는 나쁜 거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조직에 균열이 생기는 건 큰 네.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도덕한 사람을 뭐 일을 잘하기 때문에 봐주고 네. 뭐 이러기 시작하면 조직원들의 어떤 그 신뢰를 지금 잃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이제 조직이 어려워질 때 조직원의 힘을 지금 한 군데로 결집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잘못한 건 분명히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 좀 기준을 정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외를 두지 말고 적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본보기라도. 그렇죠. 예, 그게 경고 신호를 준다는 거죠, 일단. 네, 예. 근데 그게 좀 초반에서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냥 뭐 해도 괜찮네. 그렇죠. 손만망이 처벌이네. 그러니까 네. 이제 가해자도 별 죄의식 없이 예. 또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지금 그 성범죄가 네.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 좀 안타깝게 작년에도 그렇고 네. 금년에도 그렇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네. 지금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게 네. 좀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좀 처벌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좀 생각을 합니다.